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5월 2일입니다. 예,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 열무 씨앗을 파종해 놓고 나서 사기 한 5cm 정도 컸을 때 반드시 해 줘야 되는 작업. 그리고 알타리 무도 마찬가지로 한 5cm 정도 자랐을 때는 반드시 해 줘야 되는 작업이 바로 북주기 작업, 1차 북주기 작업입니다. 요 작업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요, 그물을 뒤집어 씌워 놓은 이거는 지난번 그 영상에서 그두번 소개 드렸던 첫 번째 파종했다가 비둘기들이 와서 홀라당 다 따먹어 버려서 두 번째 다시 심고는 이렇게 한랭사를 덮어서 보호하고 있는 바로 그 열무입니다. 그래서 이 열무가 이제 한 일주일 지나서 이제 제법 자랐습니다. 이때에 꼭 해줘야 될 작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한랭사 그물을 한번 벗겨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열무를 뿌렸다가 싹이 올라오기 전부터 비둘기들이 와서 씨앗을 파먹거나 올라왔을 때 떡잎을 다 따먹어 버렸죠. 그래서 이제 한랭사를 이렇게 덮어 놓으니 안전하게 다들 잘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아주 길게 올라와 있잖아요. 길게 올라와 있으면 지금부터 이제 얘네들은 이렇게 길어서 힘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많이 주거나 비바람이 치면 옆으로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심을 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 가운데에 북을 주기 위해서 흙을 이렇게 모아놔야 된다라고. 이쪽도 불룩하게 이렇게 해놔야 열무는 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북을 돋우면서 키워야 됩니다. 최소한 한번 이상은. 그럼 이제 한번 솎으면 또 다시 북을 도둑해야 되기 때문에 총두 번의 그 북주기 작업이 이루어져야 안전하게 예, 잘 큽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예, 솎아낼 단계도 아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흙들을 부드럽게 좀 살살 부드럽게 해서 지금은 넘어지지 않도록 보강을 해야 됩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해가지고 살살 이렇게 밀어내리면서 예, 사이사이에 흙을 끼워 넣는 기분으로 예, 요렇게 합니다. 이 작업을 안 해주면 허리가 부러지고, 예, 쓰러지고 해서 엉망이 되죠. 특히 이 열무는 빠르게 키워야, 예, 부드럽고 아삭아삭하게 큽니다. 근데, 오랫동안 또는 상처를 받아서, 예, 제대로 빨리 크지 않으면 이 열무는 질기고 맛이 없어져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흙을 이렇게 좀 부드럽게, 으깨서 절반은 저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두 줄로 심는 것이 좋아요. 두 줄, 줄파종이라고 그래요. 저쪽으로도 딱 이렇게 밀어 놓고, 또 이쪽도 흙을 딱 끌고 와서, 최대한 꽉 끼워 놓습니다. 이렇게 꽉 끼워 놓습니다. 끼워 놓으면 이제 물을 강하게 줘도 비바람이 쳐도 얘네들은 예,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잎이 한 두세 장 나면 1차로 솎아내기를 해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키워야 되겠죠. 예, 그때까지 넘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죠. 그래서 제가 이 열무나 무를 재배할 때는 이 부분은 제가 꼭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설명을 드려도 또 다음에 잊어버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영상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예, 요때에 허리가 꺾어지면은 예,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당겨서 흙을. 그래서 미리 이걸 심기 전에 이렇게 딱 옆에다 비축해 놓지 않으면 이 작업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심을 때 꼭 이렇게 흙을 옆에다가 딱 북을 줄 흙을 비축을 해놔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다른 데서 흙을 들고 올 수도 없고 뭐 억지로 들고 올라오면 되지만, 자 이렇게 그러면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두둑을 뭉개서 흙을 살살 당겨서 대쳐 꽉꽉 끼었죠. 예. 여기는 이렇게 꽉 끼었잖아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넘어지려고 하죠. 예. 휘빌휘빌 하잖아요. 이 우리가 작물을 키우면 이거 어린애 돌보듯이 해야 돼요. 특히 어릴 때는 더 위험하잖아요. 어린애 키울 때도 넘어지고 다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경이 많이 쓰이듯이 작물들도 그래요. 어릴 때 예, 좀 크면 그래도 좀 나아요. 어릴 때 요때 쓰러져 버리면 예, 꺾어지고 찢어지거든요. 이거 딱 앞으로 열무나 무농사 하면서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작업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꽉 이제 끼었죠. 이제 강하게 물을 한번 주어 볼게요. 이제 물을 주어도 이제 옆으로 안 쓰러지죠. 이걸 만약에 딱 보강을 안 해놓고 물을 주면 옆으로 다 쓰러져 버립니다. 이리저리 쓰러져서 꺾어지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물을 충분히 줘 놓고 또 본잎이 한 두세 장 나오면 이제 거리를 두고 1차로 섞을 겁니다. 그래야 좋은 간격에서 잘 자랄 수 있거든요. 저거는 상추 숯가시입니다. 제법 자랐죠. 하우스 안에 있는 거 이제 다 먹을 때쯤 되면 또 이제 요걸 먹을 수 있겠죠. 이걸 먹을 때쯤 돼서 한 번 더 뿌려 놓으면 예, 여름철에 또 먹을 수 있습니다. 사실 7, 8월은 이 상추가 굉장히 귀하죠. 근데 그때는 뿌려봐야 뜨거워서 못 자랍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먹을 때쯤 되면 5월 한 중순경에 그때쯤에 다시 한번 뿌려 놓으면 7월 달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랭살을 다시 네, 또 뒤집어 씌워 놔야 돼요. 왜냐하면 요걸 뒤집어 씌워 놔야 천적인 배추 흰나비가 못 오거든요. 네. 이제부터 뭐 새들은 안 덤비지만 나비가 와서 알을 낳으면 또 청벌레 생겨서 어떤 분들이 지금 요 열무에 또 이 벼룩벌레들 같은 이런 게 덤벼가지고 다 파먹는다라고 하시던데, 예, 천연살충제 그 은행다리물이나 자리공 당금주 같은 게 있는 분들은 그걸 이제 1리터 조그만한 분무기에 예, 한 10ml 오일 전착제 10ml 이렇게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가볍게 이 그냥 여기 위에 뿌려도 되거든요. 예, 이 건물이 있어도 충분히 예, 농약은 뿌려도 됩니다. 물을 줘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방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요 어릴 때 요 파먹어 버리면 예, 아무것도 안 되죠. 자, 다음은 알타리무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곳은 작년에 더덕 바쳤는데 예, 올해는 여기에 알타리무하고 또 얼갈이 배추를 심었습니다. 요쪽 거에 어린 게 이제 얼갈이 배추고 저쪽에 크게 나온 게 예, 알타리무, 총각무라고 하죠. 그래서 요 배추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저쪽에 있는 예, 총각무는 열무랑 마찬가지로 지금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흔들흔들흔들하죠. 예. 그리고 길쭉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길쭉하게 나와 있는 이게 줄기가 아니고 뿌리예요, 뿌리. 예. 이게 나중에 무가 될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래 두면 쓰러져서, 예, 꺾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흙들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딱 북줄 흙을 모아놨잖아요. 이쪽도 모아놨죠. 예. 이걸 이용해서, 요렇게 부드럽게 딱 해서, 살살살살살살살 요렇게 밀어내리면 돼. 살살살살 요렇게 밀어내리면 돼. 그렇게 하면 사이사이로, 예, 딱 끼어듭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 끌어내리면 돼. 됐죠? 이렇게 되죠? 예. 어떻습니까? 아까는 흔들흔들 했는데 위에서 꽉 끼었잖아요. 이렇게 꽉 끼게 해주면 됩니다. 사실 이 열무나 무를 키울 때, 이 작업이 첫 번째 작업이면서, 예,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꼭 기억을 하셨다가, 열무 무 재배할 때에는 꼭 이걸, 예, 실시를 해야 됩니다. 농사의 지식이라는 것은 머리 외우고 있어가 되는 게 아니고, 예, 실천을 해야 됩니다. 알고 있긴 있었는데, 이러면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빠뜨리거나 또 잊어버렸을까 싶어서 그때그때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아차 싶어서 아이쿠야 나도 이거 해야 되겠구나 하고 따라 하시면 돼요. 뭐 특별한 기술도 아니고, 예, 타이밍 상에 해야 될 시점을 놓치지 않고 해주는, 예,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 특별한 기술입니까? 예, 그래도 놓치지 않고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무가 허리 딱 꺾어지고 나서 그때 아이고 하면 답이 없죠. 그래서 요맘때 꼭 챙겨야 됩니다. 이렇게 살살 밀어내려서 어린애 다루듯이 어린애 돌보듯이 해야 된다라는 표현, 지나친 표현 아닙니다. 작물들 키워보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작업을 해줘야 안전하게 잘 크고 또그 작물별 특징을 잘 이해를 하고, 예, 그렇게 키우면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요 무는 특징이 뿌리가 쭉 올라갑니다. 배추는 안 그래요. 자, 요거는 배추인데 얼갈이 배추예요. 이제 조금 더 자라야 됩니다. 저거는 쭉안 자라죠. 예, 저거는 간격 맞춰서 솎아주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또 이제 나비 못 오게, 예, 뜯겠습니다. 자, 이제 물을 또 흠뻑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열무나 총각무도 그렇고, 요 어린 얼갈이 배추에 벌레들이 뜯어먹는 흔적이 보입니다. 요 어릴 때 뜯어먹어 버리면, 예,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얼른 천연 농약을 만들어서 뿌리는 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열무랑 알타리 무 그리고, 예, 얼갈이 배추에 지금 덤비는 그러한 벼룩벌레 같은 아주 작은 벌레들이 나타나서 잎을 깔아 먹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긴급히 방제하는 약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는 1리터짜리, 예, 압축식 분무기입니다. 자, 여기에 물을 이제 채워요. 한 1리터 가까이 물을 채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약재가 바로 자리공 뿌리 당금주입니다. 2020년도 10월 달에 만든, 예. 그래서 이걸 한 20ml 정도. 20ml면 매우, 예, 강력한 살충제가 됩니다.
요 정도면은 한 20ml 정도 되거든요. 이걸 넣고요. 그 다음에 오일 전착제. 오일 전착제. 오일 전착제는 10ml만 넣으면 됩니다. 10ml. 조금만, 예. 오일 전착제는 이제 이 전착의 효과도 있지만, 즉, 잎에 잘 달라붙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예, 소산화 칼륨이 또 살충의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리공 당금주의 그 살충력과 오일 전착제가 이제 합쳐져서 더 강력한 살충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됐죠. 이걸 갖고 가서 뿌려보겠습니다. 자, 요 어릴 때 요거 깔아 먹으면 곤란하니까 이 이제 한랭사 위로도 이렇게 바로 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벗길 필요 없이, 예, 천년 살충제, 자리공 뿌리 당금주, 플러스 오일 전착제, 예, 자리공 뿌리 당금주 20ml, 그리고 오일 전착제 10ml를 넣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이 알타리 무도 마찬가지로, 예, 가볍게 이 건물 위에서 뿌려도 됩니다. 이거는 얼갈이 배추. 이렇게 1리터짜리 요 작은 분무기에 만들어서 매일 한 번씩 이렇게 가볍게 쳐주면 벌레들의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컸을 때야 이파리 한 장 뜯어먹혀도 괜찮지만 요 어릴 때에는, 예, 새순 성장점 깔아먹어버리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매우 중요한 그건 꼭, 예, 방제를 해서 막아줘야 합니다. 자, 이제까지 이 텃밭 농부가, 예, 총각무, 그리고 열무가, 한 5cm 정도 자랐을 때, 허리가 꺾어지지 않도록, 예, 북을 도두어서 보강해주는 방법, 그리고 요 1L짜리 작은 분무기에 자리공 뿌리 당금주와, 오일 전착제를 이용해서, 천연 살충제를 만들어서 방제하는 데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